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프랜차이즈업 세무 중 광고비의 부담에 따른 회계 처리 및 광고 선전 물품의 무상 제공에 관련된 회계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맹점이 광고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가맹점주에게 받은 광고비 금액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입금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실무상 계정 과목은 400번대 매출 계정 중 광고비 매출 등으로 코드를 생성하시면 되고 차변에 보통 예금, 대변에 광고비 매출로 분개하면 됩니다. 두 번째,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 선전 물품 등을 무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광고 선전용 간판, 전단지 같이 오로지 광고 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광고 선전비로 반영하면 됩니다. 만약 가맹점 사업자가 광고 선전 등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받는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이를 접대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 선전용으로 상품권 등을 발행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품 행사를 위해 상품권을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 시 광고 선전비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비용 인식 시점은 상품권 발행 시점이 아니라 해당 상품권이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변환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에 청구할 때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광고비는 프랜차이즈의 판관비 중 인건비와 동일하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매년 정보 공개서에 광고비 집행 내역을 기재해야 하므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프랜차이즈업 세무 5분 특강의 김종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